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아니 나는 맨날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도대체가 뭘 잘해서 최고라 그러는 거야? 난 저렇게 한동훈이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요. 좌파 스파이 아니면 나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무엇보다도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이놈은 보수의 정당 대표가 될 수가 없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놈이에요. 보수를 그냥 싸그리 쓸어버렸던 놈이라고 조작수사로.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두 팔 걷어 걷고 행동대장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워 삶은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보수의 지도자가 되겠다? 또 그런 놈이 뭘 또 개선을 해갖고 잘했다? 그래도 싸대기 날아갈 판인데 정상적이라면 우파 국민이라면 저런 놈을 응원을 하고 앉아있어.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뭐가 최고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세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조중동이라는 저 등신 같은 앞잡이 놈들이 페이크 기사를 막 쓰고 국민들을 현혹스럽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야. 잘한 게 있으면 한국에만 얘기해봐. 10가지가 있어도 저놈은 용서가 안 되는 놈이야 한동훈은. 뭐 이번에 또 이 보궐선거에서 두 개 먹었다고? 야 그거 우리 거 주입만 바꾼 건데 뭘 잘한 거야. 저놈이 없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저놈이 한동훈이 없으면은 표 차이가 20%가 아니라 30%, 5%가 아니라 50%로 이겼을 거야. 넉넉 잡고 과장을 좀 붙여서 얘기하면 전남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재명이가 너무 못하니까 한동훈만 없어도 저희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다가 만약에 박수치고 잘했다? 야 진짜 말 그대로 개돼집니다. 한동훈 빨아제끼는 인간들은. 한동훈 빠는 사람이야 뭐 정신 나간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좌파도 아니야.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야. 아니면 돈 받고 브로커짓 하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고서 저거를 왜 빨아제끼입니까? 좌파라고도 볼 수 없어요. 저런 것들은. 저 한동훈 빨아제끼는 거는. 그냥 정신병자라고 봐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 보세요. 자, 문재인 수사를 두고 여당에서는 이 내로남불이다. 또 말장난하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무슨 뭐 내로남불이니. 야 너네는 내로남불이야. 야당은 야 니네 정치보복 하는 거야.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이 잘못됐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놈 눈깔 보세요 이놈. 정청래. 이놈이 지금 무슨 뭐 법에 대해서 뭘 한다고 법사위 위원장입니까? 이놈이 그 장시호 김영철 청문회 완전히 그냥 온몸으로 막았던 놈 아닙니까? 누구의 지령으로? 문재인의 지령으로. 요놈하고 박지원이가 무슨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놈이 막은 거잖아요. 최소원 씨가 증인은 나간다는데 증인 채택 안 해주고. 문재인 전 사위 서 씨 이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문다혜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지금 여기에 당시 청와대 관련 행정관들이 입을 딱 틀어막고 아가리를 안 열고 있다 그러죠. 줄이를 틀어야지 줄이를. 이 두 인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무슨 설전이야 말장난이지. 딱 끝나고 나면 방송 딱 끄고 나가고 야 고생했다 오늘 아 이제 술 한잔 하자 이런 거지 뭐. 국민의힘당 내로남불이자 이것은 검찰이 눈 감아주면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수사를 독려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놈들의 아가리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혈압이 안 오릅니까? 이것들이 인간이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이 누구 지령을 받았겠습니까? 문재인 조국 지령 받았겠죠. 대통령, 민정수석. 어찌됐든 히틀러보다도 더 무지막지하게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끌어내리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온갖 조작으로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킨 다음에 본인이 청와대에다 수저를 따갖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되자마자 사냥개들 풀어가지고 보수 인사들을 그냥 수천 명을 소환을 해. 완전 정치보복이죠. 이놈은 집권하자마자 입기 내내 그냥 적폐수사만 했어요. 보수를 그냥 괴멸을 시켰잖아. 어떻게 보수인사 20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직권남용. 별 무슨 죄명도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직권남용. 명예훼손하고 비슷한 거야.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수 인사 200여 명을 집어넣은 놈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놈들이 지금 야 니놈들이 들어간 애가 누가 있어 도대체가 보수 인사들만 들어가 있어 지금도 근데 무슨 뭘 문재인의 잘못된 거 수사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걸로 구속을 했다 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돼 민주당은 근데 이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 공동체에 의한 사전 뇌물죄가 명백한데 법치국가에서 수사를 하면 안 돼? 문재인이 뭔데? 문다혜가 뭔데? 수사를 해야지 수사도 못하게 뭐가 전 정권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는 거야 이 자식들아 그러면 검찰이 왜 있고 검사들이 왜 있어 경찰이 왜 있냐고 잘못했으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진짜 니들 수령이냐 자식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뭘 했는데 정치보복이냐고 이 넋빠진 놈들아 다 잡아 죽여 이런 말 하는 놈까지 싹 다 그냥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다 그냥 아가리를 찢어놓던가 사지를 찢던가 그냥 구속을 시켜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문재인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왜 여러분들 연쇄살인을 저지른 놈들이 자수를 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쇄살인범이 평생 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자수를 한다는 거는 아주 약한 그 도둑질 같은 거 상해 약한 죄를 저질러 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비슷한 거죠 지금 문재인을 털으려면 뭐 북한 관련 것도 많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엄청 아니 그냥 문재인은 뭐 주가 조작부터 대북 코로나 우리들 병원 너무 많아서 그냥 얘는 그냥 사형이야 사형 무슨 정치보복이야 그냥 사형수인데 그냥 자 보시면 노무현 후원자 김수경 전 우리들 병원 회장 저번에 제가 방송해드렸던 우리들 병원 원장 신용불량자 놈이 7,800억 원의 빚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 병원 건물을 담보로 900억 원대에 담보를 맡기고 1,40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신한은행도 끼어있고 산업은행이 끼어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원장의 전부인일 거예요 김수경 씨가 이혼했을 거야 그 지금 김수경 전 우리들 병원 회장 원장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횡령 혐의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요 이 여자분이 보통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우리들 병원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600억 원의 대선 자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산수 단순 산수로 맞춰보더라도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구도거든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이가 집권 거의 확실시 됐을 때 이 산업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이런 데를 두둑이 패가지고 되지도 않는 부채가 7,800억 원이 있고 회장신청을 하고 있는 그 병원장 명의로 1,400억 원이라는 대출이 부당 대출이 나갔고 이 문재인이가 그래서 이 우리들 병원의 부당한 대출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대선 불법 자금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하지 않고 헛다리만 짚고 있어 지금 다들 뭐 문다에 갔다 지금 한 달째 끌고 있죠 김수경 우리들 병원 원장을 데리고 와야지 원장을 두들겨 패가지고 문재인에게 어떠한 이 부당한 혜택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전달을 했고 그 돈을 문재인이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 명확한 폭로를 좀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마 캐비넷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난 뭐 캐비넷 이것도 어용 검사가 아니라면 또 정치 검사가 아니라면 왜 그 바로바로 수사를 해야지 캐비넷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 필요할 때마다 무슨 똥 닦는 휴지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냥 닦게? 검사들도 이런 거는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는 부정선거. 아, 이거 지니까 바로 또 부정선거 나오네요. 근데 이거 뭐 또 증거가 또 뭐 나왔다고 하대요. 다섯 장이 함께 접힌 채로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접힌 채로 나오든 찢어져서 나오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뭘 해야지. 안 하는 게 문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렌식 과학적인 증거까지 계약서 위조 필적 감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법원의 판결문까지 다 나왔는데도 뭐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이렇게 있다가는 또다시 한동훈에게 왜냐면 조중동이라는 데는 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내각제 아니면은 허수아비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놓고 말 잘 듣는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각제 이원집정제로 가지 않으면 본인들도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다 대통령실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가냐 아니면 보수의 대통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조중동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또 믿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한핵의 공범자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또 밀어. 그럼 거기에 또 박수치고 이렇게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야구에서 패전 투수. 한동훈은 패전 투수가 돼서 완전히 그냥 팀을 작살을 내는 거지, 나라를. 그러기 전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뭐 김무수 장관이라든지 김진태 강원도지사라든지 여러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아시는 분 보수 인사들 올드라이트 중에 이른감이 있지만 이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의 민의를 사로잡을 만한 뭔가의 액션을 지금부터 취해 놓지 않으면 조중동이 분명히 납득할 만한 후보들이 뭐 여럿 있겠지만 절대 그 사람 안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다 죽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을 미룰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한동훈이 또 이제 설레발이 이렇게 쳐서 또 문재인 세력도 좌파들까지 또 스며들어서 부정선거 플러스 당대표 선거하듯이 좌파들이 또 싹 또 지지를 해주는 문재인 세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또 내각제 비스무리하게 내각제가 딱 완성되기 전까지 이원집정제로 쫙 끌고 가는 거지. 힘없는 대통령. 보수의 올드라이트 중에 우리가 이름 석자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잘 내질 않고 있어. 그나마 잠깐 김문수 장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꾸준히 내고는 있는데 뭔가가 이 국민들에게 와닿는 지금 뭐 정책 얘기할 필요는 없고 김문수 장관 보세요. 그렇게 유튜브하고 막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가 그 발언 한마디 딱 시원하게 해주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냥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고 지지율이 그냥 쫙 올라가잖아. 물론 데이터에 잡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통령 되기가 너무나 편한 게 그냥 그 간지러운 데를 한 번만 막 긁어주면 그냥 게임 셋이야. 그 사례가 김문수 장관 아닙니까? 김문수가 최고입니다. 이 말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문수 장관은 뭐 그 발언 하나 가지고 뭐 대통령 돼야 된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꾸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어야 되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청문회 때 저 올바른 몇 마디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우파 국민들의 인기를 많이 흡수를 했죠. 그건 사실이지. 그건 뭐 맞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감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좀 너무 과장이고 너무 빠르지 않나.